구독은 아래 빨간색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지금은 구독 버튼을 누를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핑구의 날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메쉬 와이파이 고무기 넷기어 오르비 RBK50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쉬는 이제 그물이란 그런 뜻이죠. 망. 이런 뜻인데요. 그런 구조로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제공하는 고무기를 말합니다. 트라이밴드 메쉬 와이파이 시스템이라고도 하는데요. 뭐 이런 좀 디테일한 얘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메쉬 와이파이 고무기의 오르비 RBK 구성부터 또 속도, 어떤 상황에서 사용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쉬 와이파이 고무기 RBK50은 라우터와 세틀라이트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두 개로 되어 있는데요. 라우터는 윗면이 이제 하늘색으로 되어 있고 세틀라이트는 하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고요. 또 약간 원통형으로 되어 있어서 중심이 잘 안 잡힐 것 같은데 밑에 바닥에 이제 고무 패킹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생각한 것만큼 중심을 잘 못 잡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기존에 쓰고 있던 고무기하고는 약간 다르잖아요. 안테나는 내부에 고성능 안테나가 있긴 한데 그런 것이 숨겨져 있고 원통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변의 인테리어와도 잘 어울리는 디자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우터와 세틀라이트의 역할을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우터를 이제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무선 고무기를 대체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생각하면. 그리고 세틀라이트는 무선을 확장을 해야 되는데 유선을 연결해서 고무기를 또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라우터와 세틀라이트를 싱크해서 연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우터에는 인터넷선을 꽂고 뒤에 보시는 것처럼 인터넷선을 꽂고 메인 인터넷 라인을 공급을 해주고 세틀라이트는 전원만 연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라우터에서 싱크해가지고 무선으로 네트워크를 연결받아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원만 공급을 하고 좌측에 보이는 싱크 버튼만 누르면 두 개가 연결됩니다. 최대 4대까지 연결할 수 있어서 한 대당 56평, 그러니까 4대면은 224평 정도를 커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화면으로 좀 더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최대 4대까지 이제 세틀라이트를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로 무선 공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한번 연결을 해봤는데요. 윗면에 이제 이렇게 하늘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연결이 되면요. 그래서 라우터하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싱크 버튼을 동시에 눌러주시면 연결이 됩니다. 사용하기 참 편하겠죠. 그리고 이제 설치를 하려면 오르비 전용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오르비 앱에서 이 설명이 쭉 나와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이제 어떤 상태로 준비를 해라 또는 뭐 전원을 연결해라 라인을 연결해라 이런 메시지가 뜨니까 그대로 따라서 하시면 쉽게 연결을 하실 수가 있어요. 어렵지 않거든요. 좀 안다고 미리 이렇게 연결해 놓고 하시다 보면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대로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시면 거의 쉽게 오르비 세틀라이트가 이제 연결이 되죠. 라우터하고 그렇게 해서 연결이 다 되면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와이파이 리스트에 오르비가 뜨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다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라우터에 여러 대의 세틀라이트를 연결해서 최적의 무선 속도를 즐길 수가 있는 겁니다. 세틀라이트를 이렇게 보시면 지금 한 개가 이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러 대면 네 대까지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제 편하게 연결하시면 되겠죠. 그럼 속도를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번들 무선 고무기를 제가 자주 이용하는데 비교 대상으로 이제 다운로드 속도가 얼마큼 나오는지 요즘에는 5G 시대이긴 한데 아직 이제
전체적으로 확대가 되지 않아서 그거는 나중에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LTE로 다운로드 속도가 50Mbps 정도 나온 것 같아요. 한번 끝까지 볼까요? 네, 50.5Mbps 이 정도 속도가 나왔네요. 그러면 이제 오르비는 어느 정도 속도가 나오는지, 같은 라인으로 연결했을 때 어느 정도 속도가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무선 공유만 바꿔도 속도가 확 틀려진다는 것을 눈으로 지금 확인하고 계시는데요. 약 98.3, 98.4 Mbps 속도가 나옵니다. 상당히 속도가 빨리 나오죠. 빠르게 나오죠. 이렇게 해서 무선으로 연결해서 라우터와 세틀라이트를 연결하면 IT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누구나 쉽게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앱 전용 앱 보면은 이제 뭐 아이들에 대한 인터넷 사용을 제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게스트 와이파이를 설정해서 카페나 또는 사무실에서 외부 사용자들에게 별도로 와이파이를 열어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네트워크 맵은 세틀라이트하고 라우터 연결된 이런 상태인데, 이제 세틀라이트를 추가하면 모양은 달라지겠죠. 요거는 이제 그 아이들 인터넷 사용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앱입니다. 그래서 앱을 통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무선 확장 추가 공사 없이 메쉬 와이파이 공유기를 사용하면 좀 더 쾌적한 인터넷 환경을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최대한 112평 정도를 두 대 가지고 커버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 핑구의 날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은 아래 빨간색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지금은 구독 버튼을 누를 시간입니다.